되겠습니까? 세워놓고 미친 듯이 돌아가 겠습니다. 감자도 쿨, 감자도 쿨.
바삭 치킨 카레도 밥풀 달면 즉석하게도 오! 땡큐! 땡큐! 샹티 샹티 카레 카레냐 완전 좋아 아래 좋아 샹티 샹티 존나 파이야 하트 고운 카레가 좋아 단무지에도 삼겹 묵은 묵은 지에도 오 땡큐 땡큐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래 안 좋아 샹티 샹티 요나 파이야 하트 고운 카레가 좋아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래 안 좋아 샹티 샹티 요나 파이야 하트 고운 카레가 좋아 노라조의 노래는 제가 워낙 좋아하지만 라이브 연주 처음 봤는데 대단하네요. 아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저희의 역량보다 한 10% 20% 더 나온 것 같아요. 정말요? 너무 좋네요. 이 핑크 정장 오늘을 위해서 맞추신 건가요? 아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겠죠? 예. 오늘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예. 좀 항상 제가 이렇게 예. 다음에 올 때 한번 맞춰서 올게요. 등에 화성소 갖고 한번 올게요. 초월해서 사랑받는 그룹이고 같이 놀고 싶은 그룹인데 평소에는 어떻게 노시는지 궁금해요. 평소에 집에서 드라마 많이 보고요. 뭐 그렇습니다. 춤추고 놀지 않으시죠? 춤추고 노는 건 무대에서 다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 동네로 가서까지 하는 것보다는 주말 연속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그런 감이 좀 살아요. 오늘 어떻게 하셨나요? 보셨는데? 다시 보기라는 게 있으니까요. 생방보다 재방송 볼 때 뭔가 더 긴장감이 있거든요. 더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두 분이 어떻게 의기투합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서로 이제 다른 팀을 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이제 노래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잘생겼잖아요. 노래도 너무 잘해서 네. 너무 이렇게 탐이 나는 거예요. 저 친구와 그죠? 저 친구랑 노래하면 뭔가 굉장히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살다가 어느 날 욕심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는데 의외로 또 대답이 너무 좋게 와서 네. 좋소. 요새 이렇게 환상적인 분들이 탄생을 하게 됐거든요. 저 좀 말씀 좀 같이 하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네. 아니 뭐 혼자 다 하시지.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재밌는 거는 이혁씨가 네. 이쪽에 있다 가운데로 왔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시선이 이쪽에 있다 가운데로 싹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앉아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뭐 삼각분과 네. 네온과 마트리나 비녀 패션, 캐리비안의 해적 발표하는 콘셉트마다 파격적인 비주얼로 네. 사람들을 놀라게 했잖아요. 네. 또 도전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도전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뭐 할 게 있을까요? 뭘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고 연구를 해봐야지 뭔가가 있겠죠. 네. 또 나올 건가요? 다음 컨셉은 이혁 씨가 완전 못생겨지는 컨셉으로. 네. 안 돼요. 막 덧니 이렇게 하고 특수 분장을 해서 예. 조첩을 일적으로 만들어보든지 잘생기긴 할까요? 네. 그냥 제가 못생겨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뭐, 예. 정말요? 제가 좀 비정상적인 컨셉으로 나오는 게 여기 또 좀 쇼크하지 않을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어릴 적 꿈은 뭐였을까 궁금해요. 제 어릴 적 꿈은 여러분들이 뭐 믿으실 수는 없겠지만 판검사가 제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꿈 가지시는 거잖아요. 예. 그때 그렇게 생각하셨다고요. 예. 그러면서 한 해 뒤에 지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네. 노래를 하게 됐죠. 그럼 혁 씨에게 꿈이 어떤 존재였어요? 저 원래 만화가. 만화가. 네, 만화가. 원래 미술을 해가지고 네. 디자이너나 어릴 때는 만화가였고 이제 좀 고등학교 지나면서 이제 디자이너가 하려고 하다가. 네, 그때 IMF 한번 와가지고 취업이 안 된다는 게 그런데 외모도 되고 목소리도 되고 그래서 가수가 되셨군요. 아니 음악을 늘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네. 집안이 음악을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게 역시 어렸을 때부터 꿈꾸고 상상을 해오셨군요. 아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화성시 청소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 번씩 들어볼게요. 그냥 제 상황을 빗대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다 꿈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위해서는 그 꿈에 관련된 일만 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본분들 있잖아요. 학생으로서의 본분. 그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걸 맞더라도 잘 활용을 못해요. 응용력이 안 생겨요. 그 일만 잘할 뿐이지 그 일로 어떻게 뭔가를 좋은 걸 만들어내야 되는 상상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공부라든지 또 뭐 체육 여러 가지 잘 하시면서 시간 쪽에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 저희보다 훨씬 멋진 머리와 어떤 지독체를 겸비한 그런 최고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여주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진지한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네요. 역시 반전 매력이 있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저도 좀 맞습니다. 제가 노래를 했는데 예, 마지막 무대를 남겨두고 있어요. 네네. 아쉽게도 네. 어떤 곡 들을까요 여러분? 슈퍼맨! 자, 노래 하면 가장 생각난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슈퍼맨!